아버지 왜 그래? 아줌마 안 들어와서 그래? 어서 자. 나도 잠이 안 와.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. 아버지, 아줌마 내가 미워해서 도망간 거야?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자. 아줌마 돌아오시겠죠? 그럼. 안녕히 주무세요. 앞에 촬영하는 거 봤지? 최무령이가 거기서 촬영 끝나고 이리로 오기로 했단 말이야.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고. 그러니까 제발 소리 지르지 마. 입 풀어줄게. 알았어? 한보라, 난 너한테 별 매력을 못 느껴. 뭐 배우로서는 몰라도 여자로는 영 아니야. 난 말이야, 젊은 여자 아니면 상대를 안 해.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.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최무령이 올 때나 기다려. 이 배우끼린 말이야, 서로 이 자주 만나서 호흡을 맞춰야 돼요. 그래야 신이 잘 나온다고. 네. 근데 저 오늘 들어가 봐야 되는데 무령 씨 금방 오겠죠? 뭐 곧 올 거야. 어디 가세요? 얼굴 좀 씻으려고 그래. 함보라가 그냥 하도 버둥대는 바람에 땀을 얼마나 쏟았는지 기다리고 있어. 드디어 무령 씨를 만나는구나. 드디어 영화를 해. 여보, 나 배우 먹었어. 이 정도면은 내일 점심때까지 푹 잘 거다. 아이고, 가을이다 가을이다 그래도 아직도 덥네. 아이고, 물 마실랴? 네, 주세요. 기감동 입주 쳐서 진종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더니 목이 마르네요. 그래, 그럼 마셔. 네.